나마스테. 네, 어머님, 아버님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우리 지난번 영상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요가 동작 하시고 일어나시라고 같이 영상 준비했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잠자리에서 주무시기 전에 몸을 조금 스트레칭 해주시고 주무시면 훨씬 숙면 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주무시기 전에 우리 요가 동작 같이 하고 편하게 숙면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무시기 전에 이 영상 재생하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하게 우리 이부자리 또는 침대 위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겠습니다. 손목 가볍게 털어 주실 거고요. 자, 우리 어깨 긴장도 풀어 낮출게요. 어깨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툴썩. 다시 으쓱으쓱 바닥으로 툭. 고개도 툭 떨구셔서 우리 목도 긴장 풀어낼 수 있도록 크게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돌려주세요. 자, 가볍게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목 근육도 풀어내셨다면 고개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고요. 무릎 잡아서 다리 앞으로 뻗어낼게요. 자, 다리도 툭툭툭 털어내시고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셔서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되세요. 자, 엉덩이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우리 오른 무릎 먼저 접어서 오른 뒤꿈치 몸쪽으로 발바닥 허벅지 안쪽으로 붙여낼게요. 자, 왼발끝을 편하게 당겨 오시는데 불편하면 그냥 뻗어 두셔도 됩니다. 자, 우리 왼다리 뒷선이 조금 열린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두 팔 머리 위로 만세하셔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손끝을 쭉 뻗어서 가시는데 그냥 허벅지 옆에 또는 발목 옆에도 괜찮습니다. 발끝을 잡으셔도 되시고요. 본인이 편안한 정도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의 힘을 툭 푸세요. 네. 허리도 너무 과하게 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상체 힘만 툭 풀어서 다리 방향으로 떨궈줍니다. 오른쪽 다리 뒷선, 하루 종일 고생했던 내 다리 묵직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가볍게 풀어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고 어깨도 긴장 툭 풀어두실 거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셔줍니다. 상체 힘 더 풀어서 바닥으로 툭 내려가셨다가 자, 올라가실 때 다시 우리 두 팔 귀 옆으로 만세 하셔서 올라오시면 자, 팔과 어깨 뒤에서 아래로 크게 천천히 어깨도 풀어질 수 있도록 돌려 낮춰줍니다. 자, 오른 다리를 뻗고 왼 무릎 접어서 반대쪽 이어갑니다. 자, 이제 내 오른 다리 뒷선을 좀 편하게 풀어낼게요. 자, 발끝 힘 푸셔도 됩니다. 두 팔 머리 위로 만세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상체 떨굴 수 있는 곳에 손 툭 내려두세요. 발끝 잡으셔도 되시고 발목 옆 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어깨도 긴장 내려두셔서 상체 힘만 완전히 풀어내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마 정강이 가까이 완전히 안 닿으셔도 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상체 힘 툭 불어서 우리 오른 다리 뒷선 다리가 막 부어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오른 무릎 뒷선도 한 번 더 바닥으로 낮춰주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이마 정강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만 툭 떨구고 자, 두 팔 만세 하셔서 상체 천천히 올라오시면 한 번 더 어깨팔 뒤로 아래로 아래로 천천히 끌어낮추시고요. 자, 우리 왼다리도 편하게 앞으로 같이 뻗어내셔서 두 다리 같이 뻗어내신 채로 자, 두 팔 다시 한번 만세하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손 편하게 바닥이나 발끝 잡으시고요. 자, 우리 엉덩이만 쏙쏙 살짝 뒤로 밀어내시고요. 그냥 편하게 상체 힘을 툭 풀어서 내려가세요. 자, 괜찮다면 우리 뜨는 무릎 뒷선만 지그시 낮춰주셔서 두 다리 같이 쭉 뻗어내셔서 다리 뒷선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상체 힘 툭 풀어서 다리 쪽으로 그냥 툭 떨구세요. 두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툭. 자, 올라오실 때두팔 만세 하셔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우리 한번 더 팔과 어깨 뒤에서 아래로 아래로 돌려 낮추시고요. 자, 두손 우리 오른쪽 엉덩이 옆쪽에 편하게 내려두시고요. 고개도 힘을 툭 푸세요. 자, 상체 힘툭 풀어서 손과 손 사이를 바라봅니다. 왼쪽 엉덩이만 뜨지 않게 꾹 눌러주세요. 다시 두손 왼쪽 엉덩이 옆쪽으로 가셔서 그쪽에서 힘을 툭 푸세요. 고개 손 사이로 툭 떨궈 보세요. 자, 한 번씩 더 이제 오른쪽 엉덩이 옆에 두손 내려두시고요. 고개 힘을 툭 풀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한번더힘툭 오른 엉덩이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고 자,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면 우리 왼무릎을 이렇게 세우셔서 오른손 가져갑니다. 왼발 발날 바깥쪽을 잡으실 거고요. 자, 괜찮다면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 보실 거예요. 자, 높이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되세요. 가능한 만큼 쭉 뻗어서 자, 다리는 앞으로 쭉 뻗은 채로 팔은 뒤로 이렇게 열어내서 네, 왼쪽 어깨를 활짝 열어내신 다음에 비틀기 자세까지 이어가실 거예요. 자, 다리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당겨 오시고요. 손끝은 더 뒤로 밀어내셔서 어깨 열고 몸통 살짝 왼쪽으로 돌려내셔서 시선 내 손끝을 바라보세요. 왼손끝 바라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정수리는 천정 방향으로 길게 끌어올리신 채로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볍게 비틀고 자, 천천히 몸통과 왼팔 돌아오시면, 자, 왼다리 내려두시고요. 오른 무릎 세워서 왼손으로 발날 바깥쪽. 자, 앞으로 뻗어내시고요. 왼쪽으로 살짝 당기시면 되세요. 자, 오른팔은 뒤로 뻗어내겠죠. 오른 어깨를 조금만 더 열어내시고, 상체 비틀고, 정수리는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다리 왼쪽으로 살짝 손끝은 더 뒤로 뻗어서 시선은 따라가셔서 네, 오른손끝 바라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살짝 상체 더 비틀어 내셨다가 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다리 내려두실 거고요. 툭툭툭 털어주세요. 이제 우리 편하게 주무실 거예요. 자, 바닥에 눕겠습니다. 자, 바닥으로 내려가실 때 우리 복부의 힘 한번 쓸게요. 두팔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복부 힘꽉 잡으세요. 배꼽을 더 등 쪽으로 밀어내셔서 자, 툭 내려가지 마시고 척추 한마디 한마디 바닥에 도장을 찍듯 제일 마지막에 머리 바닥에 내려가시면 자, 다리 편하게 뻗고 툭툭툭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우리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오른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 올게요. 자, 허벅지 복부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오세요. 후.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쉽니다. 오른 허벅지 복부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오시고. 자, 이제 오른발 내 왼쪽 허벅지나 무릎 위에 툭 올려 두실 거고요. 자, 오른 어깨 낮추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다시 비틀기 자세 이어갑니다. 자, 무릎은 바닥 쪽으로 후. 이때 오른 어깨 뜨지 않도록 한번더 바닥. 시선도 오른손 끝 따라가 주세요. 가볍게 비틀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비틀기 자세 하실 때 복부는 당겨 오셔서 자, 우리 무릎과 어깨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오른 다리 뻗어 내실 거고요. 이제 왼무릎 끌어안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허벅지를 마찬가지로 내 왼쪽 가슴 쪽 복부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오세요. 다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어줍니다. 지그시 당겨 오시고, 이제 왼발, 오른 허벅지나 무릎 쪽에 올려두실 거고요. 자, 오른손으로 무릎 바깥쪽 잡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오른손에 도움받아서 무릎은 바닥. 자, 왼쪽 어깨도 뜨지 않도록 바닥, 시선 같이 따라가셔서 왼손 끝을 바라볼게요.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자 무릎 바닥 쪽으로 어깨도 바닥 쪽으로 하셔서 비틀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시면 우리 두 무릎 같이 끌어안으셔서 자 머리 뒤쪽 베개에 받치세요. 턱끝 들리지 않도록 턱끝 살짝 당겨오신 채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지그시 허벅지 복부 쪽으로 네 엉덩이 꼬리뼈 번쩍 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내려두세요. 허리 뒷선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자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충분히 부풀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만 끌어당기셔도 됩니다. 어깨 힘으로 과하게 너무 다리 끌어올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숨 마시고 아랫배를 천천히 부풀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오셔서 후.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팔, 다리 풀어내셔서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와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요. 엉덩이 꼬리뼈 낮춰주시고 복부는 살짝 당겨 오신 채로 우리 모관털기 가실 거예요. 자, 우리 이 모관털기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렸었죠. 혈액순환에 특히 좋은 자세고 네,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평상시에 예,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우리 손끝, 발끝, 손톱, 발톱에 있는 혈액을 다시 내 몸쪽, 심장 쪽으로 다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예, 털어주세요. 전정 방향에서 빠르게 가볍게 탈탈탈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때까지 예, 빠르게 한 100회 정도 털어주시면 되는데 예. 빠르게 가볍게 털어줍니다. 자, 10개 더 갈게요. 자, 빠르게 10, 9, 8, 7, 6, 네, 더 빠르게 5, 4, 3, 2, 하나, 잠시 멈추셔서 손가락, 발가락이 좀 찌릿찌릿하실 수 있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다리 바닥으로 툴썩 네 손끝 발끝 찌릿한 거 사라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우리 발끝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지개 한번 활짝 켜내겠습니다. 두 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내셔서 머리 위로 자, 두 다리 살짝 모으셔서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내세요. 자, 우리 손끝부터 발끝까지 기지개 길게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내 몸 예, 쭉 길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뒤꿈치도 밀어내셔서 한 번 더 길게 쭉쭉쭉쭉쭉 힘을 툭 네, 그대로 두 손등 엉덩이 옆으로 가져올게요. 두 다리 살짝 띄우셔서 골반 넓이나 어깨 넓이 정도 띄우시고요. 발날 바깥쪽도 힘을 두 푸세요. 자, 베개를 펴셔서 턱끝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살짝 턱끝, 네, 쇄골뼈 쪽으로 양 어깨도 편안합니다. 자, 이제 편하게 두 눈 감습니다. 숨 마시고 힘드시면 코나 입으로 시원하게 내쉬세요. 후. 다시 코로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긴장을 다 풀어냅니다. 힘을 다 빼보세요. 네, 손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한 곳도 내 몸에 긴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긴장 다 내려두시고요. 편안한 몸의 긴장이 풀리시면 내 마음속 예, 생각들도 긴장이 조금 풀어지셔서 편안해지실 거예요. 복잡했던 오늘 하루 일과 편하게 내려두시고 자, 이대로 숙면을 취하셔도 되시고요. 이 자세가 불편하시면 편한 자세로 옆으로 돌아 누우셔도 되시고 무릎을 세우셔도 됩니다. 그대로 예, 잠이 드신다면 편하게 숙면을 취하세요.